안녕하세요. 파이썬 이지 OCR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정유현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셀레니움을 사용해 웹페이지에 접속 후 이지 OCR을 통해 문자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지 OCR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파이썬 코딩을 위한 IDE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셀레니움과 드라이버는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OCR은 광학 문자 인식으로 텍스트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지 OCR은 문자 영역 인식, 문자 인식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썬 패키지이며 현재 8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 OC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면에 나와 있는 GitHub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 OCR 패키지 설치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과 같이 pip install easyocr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후 easyocr 패키지를 로드 후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셀레니움은 HTML 요소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개체로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셀레니움 또한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selenium 명령어를 사용해 설치하며 역시 패키지를 로드했을 때 실행 후 에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크롬 드라이버 설치 페이지입니다. 크롬 드라이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롬과 동일한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크롬 정보에서 제 크롬의 버전을 확인해 줍니다. 103 버전이고 여기서도 103 버전을 확인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면 크롬 드라이버 exe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드라이버 실행시키는데 셀레니움 안에 서비스 패키지를 로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웹 드라이버 .크롬 .서비스 안에 아까 설치했던 크롬 드라이버.exe 파일의 위치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인식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로드하는데, 저는 해당 글을 선택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하고 driver.get 안에 그 링크를 넣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무작정 자동으로 접속이 되도록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로딩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웨이트를 해줄 예정입니다. 총두 가지의 웨이트를 써볼 건데, 첫 번째로 implicitly wait입니다. 이 아이는 엔초를 기다리되, n초 안에 로딩이 성공되면 n초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코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implicitly wait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초 정도 기다리도록 만든 후에 프린트 문으로 5초까지 기다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오타가 났는데 이 서비스는 대문자 S여야 합니다. 페이지가 로딩이 되자 5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웨이트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립은 무조건 n초를 기다리는 명령입니다. implicitly wait을 주석처리 해놓고 time 패키지를 로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time.slip 5초를 설정해 준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로드된 후에 5초가 지나서야 웨이트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implicitly wait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진을 읽어올 건데, 그 사진이 들어있는 것은 HTML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HTML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를 보는 방법은 페이지에서 F12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F12를 클릭한 다음에 이 화살표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에 코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이 사진을 클릭을 했고 해당 코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카피 엑스프레스를 클릭해서 엑스프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엑스프레스란 XML 패스 랭귀지로 XML 문서의 특정 요소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복사한 엑스프레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의 속성을 가져올 건데, find element를 쓰면 HTML에 원하는 값을 긁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selenium.webdriver.common.py에서 파일을 로드해 줍니다. 이제 find element 안에 저희는 express를 사용하기 때문에 by.express를 적고 그 뒤에 아까 복사해 놓은 express 경로를 넣어줍니다.
또한 저희는 그 경로의 속성을 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get attribute를 붙여 속성을 얻어줍니다. 이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URL retrieve를 이용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url.request 패키지를 로드를 해준 후에 URL retrieve 안에 아까 얻은 속성 png와 이미지를 다운받을 경로와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1초 정도 슬립해 주겠습니다. 한번 다운로드가 잘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폴더에 갔더니 이미지가 잘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EGOCR을 통해 다운받은 이미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이지OCR.reader 안에 이미지 내에서 인식할 언어를 지정합니다. 저는 영어 이미지이기 때문에 EN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쓰면은 GPU 사용 권고 경고문이 나타나는데 GPU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면 이렇게 GPU는 false, Perverse는 false라고 적어줌으로써 경고문과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한 이미지에서 문자열을 인식하기 위해 read text를 써줍니다. read text 안에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면 EGOCR 객체로 만들어진 리더를 통해 문자를 읽어옵니다. 한번 잘 읽어오는지 프린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한 문구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글자만 나오도록 슬라이싱을 해줍니다. 또한 저는 영어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런지 점이 아래 슬래시바로 오차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replace를 통해 직접 점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문구만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온 결과물을 result 변수 안에 넣어준 후에
리절트를 콘솔 창이 아닌 네이버 검색 창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get 안에 네이버 링크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이제 5초 정도 로딩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검색창에 엑스패스가 필요한데, 다시 F12 화살표로 검색창 클릭, 카피 엑스패스로 검색창에 엑스패스를 가지고 와서 find element by 엑스패스 뒤에 해당 엑스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send 퀴즈를 이용해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넣어주기 위해 text.send 퀴즈 안에 저희가 넣을 결과물인 result를 넣어줍니다. 2초 정도 쉬어주고 프린트 문으로 finish를 적어서 끝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페이지가 잘 열리고 OCR을 통해 문자를 잘 인식했고, 그 문자를 검색창에 잘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